경찰이 어제 공개한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최 씨가 유치장에서 찍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최근 4년간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건 단 한 명. 20대 여성 살해범 정유정도 본인 거부로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은 지난 6월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머그샷 의무화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 등인데 현재 국회 법사위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공개 범죄 유형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까지 넓히자는 법무부 의견에 법원이 사실상 모든 범죄가 잠정적인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대상을 피고인으로 넓히자는 데에도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재범률이 높은 이런 범죄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범죄를 막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분노를 좀 다른 곳으로도. 국회는 법원과 법무부에 이견을 최대한 좁혀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